자, 이제 연습용. 연습용을 하나 만들게. 연습용. 자, 연습용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단계를 쓸 거예요. 단계. 단계. 요거를 보시고서 하면 돼요. 자, 단계 1. 이게 뭐다? 반응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카카오뱅크는 반응형이 맞아요. 자, 그러면은 판단한다. 그 다음에 2번. 폰의 너비를 파악한다. 폰의 너비는 딱 봐도 요거죠. 여기가 아무리 애매해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다 나와요. 바로 나오죠. 1040이 1040 픽셀. 자, 다음 뭐예요? 노멀라이즈를 한다. 어디 UL 드라이. 시작. 그 다음에 폰트를 가져온다. 이거는 이렇게 맞죠? 폰트도 가져왔고. 자, 그 다음에 뭐 만드냐? 폰트는 무조건 맨이 올려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가져온다. 이거를 뭐 매일 만들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아, 이거 라이브러리도 빠졌네. 저기, 커서. 커서 포인터?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일반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건 나 몰라도 돼, 이거. 네. 안 쓰니까 어차피 여기서. 라이브러리 복사할게요. 라이브러리는 복사할게요. 어차피 이거 매번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콘 이것도 보이죠? 아, 이거는 라이브러리 가져온다. 라이브러리 가져왔고, 그 다음에 콘을 만든다. 여기서 파악한 대로 여기서부터는 커스텀.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이중적이네요. 얘는 라이브러리에도 있고, 라이브러리로서의 콘은 이거, 이게 끝이에요. 중간에 배치하는. 네, 중간에 배치하는 거. 근데 왜 얘는 커스텀인 줄 알아요? 이 커스텀은 뭐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뭐다? 언제나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1040이라는 요 픽셀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빼놔야 돼. 라이브러리 만들었다. 수정 가능한. 그렇죠. 얘는 어느 사이트에나 쓸 수 있는 거야 되고, 그게 아닌 건 전부 다 요쪽인 거야. 그래서 코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라이브러리 지역인 측면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볼 때 항상 얘기 나와야 돼요. 아, 이게 보고서 얘가 뭐예요? 따라다니는 애네? 보이시나요? 따라다니는 애.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 탑바를 파악해야 돼요. 뭐가 나온다? 픽스드가 바로 나와야 돼요. 계산. 그 다음에 뭐예요? 배경? 인텍스. 그 다음에 콘 적용해야 돼요? 콘 적용돼 있죠. 콘 안 적용돼 있으면 얘가 어디로 나와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 보고 바로 콘이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콘의 플렉스. 그 다음에 플렉스 뭐야? SB가 떠올라야 돼. 왜냐? 이거 두 개가 뭐다? 이 벽을 맞대고 가운데에 뭐가 몰빵돼 있어요? 이게 몰빵돼 있잖아. 그치? 이런 게 떠올라야 돼. 자, 이런 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픽스드. 자, 8번.
바디 조정. 왜 조정을 해야 되냐? 이게 픽스드면 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은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임시라고 하고 요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높이를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럼 여기 보이시나요? 드디어 스크롤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야 픽스드를 뭐 해보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보다 샵 배경을 줘야 돼. 그래야 뭐예요? 얘가 하얀색인데 하얀색이 지나가도 티가 안 날 거 아니야. 하얀색이 그래서 배경 준 거지. 자, 오빠 시작. 오빠 끝.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오빠 레이아웃을 잡아야 돼. div.탑바를 들어가고 왜 콘인지 아시겠죠? 이걸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 줘야 되는 거예요? A의 로고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요? 아 맞아요 옆에 에라인데 요거가 들어가야겠죠. 탑바 레이아웃이니까 탑바는 뭐라고요? 포지션 잠깐만요.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를 주면은 얘가 블럭이기 때문에 쫙 늘어나요. 하지만 얘가 유령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유령화되면 쫙 줄어들어요. 유령화되면은 우리가 직접 좌표값 지정하고서 너비를 이렇게 넓히지 않는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네? 릴레티브는 어? 릴레티브? 릴레티브는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픽스드 하고 싶은 거잖아요. 픽스드가 뭐예요? 앱솔루트는 안 따라다니는 유령, 픽스드는 따라다니는 유령.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 줘야 된다? 높이를? 100 주세요. 크게. 여기까지 주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레이어 했습니까? 이제보다. 탑바에 로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로고를 해야겠다 생각해야 되죠. 우리 콘까지 했으니까 이거 됐잖아요. 로고는 어디로 하면 돼요? 무조건 탑바에서 로고 하려면 뭐다? 이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비지 레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자 여기에 어차피 뭐가 들어가요? 여기 내비점 메뉴 박스 1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차피 들어갈 건데 얘네 위아래로 나오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블록이니까 얘네 옆으로 나오게 해야 되죠. 그럼 부모한테 뭐 줘야 돼요? 플렉스. 그렇죠 플렉스가 되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다음에 떨어뜨리려면 플렉스 제스티파이 컨텐츠 스페이스 비트윈 쫙 떨어뜨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큰데 얘는 왜 안 크죠? 당연하죠. 모든 엘리먼트가 부모가 크다고 자식이 크진 않아요. 모든 엘리먼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플렉스가 아닙니다. 얘가 플렉스의 자식은 아니다. 지가 플렉스지 플렉스의 자식이냐. 플렉스의 자식은 뭐다? 알아서 자식을 다 빌려주는데 얘는 그런 혜택 못 받죠? 그럼 뭐예요? 지수로 늘려야 돼요. 그게 뭐죠? 늘렸죠. 그러면은 얘 키 커요? 얘 키 커요? 얘 키 커요? 작아요? 자, 내가 여기다 비지를 했어요? 자, 내가 비지를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죠? 왜 크죠? 높이 100도 안 줬는데? 부모가 크다고 자식이 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큰 건 부모가 큰 거지 자식은 왜 커요? 그죠? 부모가 플렉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자,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의 기본값이 뭐라고요? 스트레치예요. 여기다가 내가 컨텐츠를 C를 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치가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쫙 늘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뭐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뭐가 안 좋아요? 고객이 이런단 말이에요. 로고 클릭 안 되는데요? 베리 클릭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를 늘려주고 이거 빼주고 그러면은 요거를 중앙정렬해야 돼요. 이제 외우세요. 요거를 수직 중앙정렬하면 부모한테 뭐 줘야 된다? 플렉스 AIC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뭔가를 수직 정렬하는 게 됐죠? 자 해볼게요. 플렉스만 줘보고 AIC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잔인하게 늘려버려요. 보이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네. 이걸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식을 이렇게 모아줘요. 가운데로 됐어요. 로고 끝.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메뉴? 박스? 일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 이거 이게 되나요? 그냥 URL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나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비로 감싸는 거. 그 다음에 URL 몇 개죠? 5개. 여기 몇 개? 5개. 에이. 이 자리 푸샵. 네, 아이템을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여기서 무조건 뭐 줘야 된다?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요거부터. 한 다음에, 자, 얘는 건들 거 있어요, 없어요? 얘는 키가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얘는 자식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옆으로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 준다? 뭐 줘야 되죠? 이게 E 다 나와야 돼. 왜냐? 자식들을 플렉스의 기본 로우는 뭐예요? 디렉션이 뭐예요? 로우잖아요. 자, 얘는 키가 왜 안 크죠? 얘는 컸는데 얘는 왜 안 크죠? 그치, 부모랑 얘는 다른 애잖아요. 엄연히. 그치, 맞아. 높이를 안 줘서 그런 거야. 노력하지 않는다? 않는 자는 높이가 커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얘한테 할 거 없으면 바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얘는 키가 커요, 작아요? 이제 바로 나와야 돼. 플렉스의 자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 그러면은 얘, 바로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또 들어가 줘야 돼. 자, 키가 작아요, 커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키운다. 그러면 왜 여기다 플렉스를 안 주죠? 플렉스 줘볼게요. 상관없어요. 플렉스 주면 어떻게 된다?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이거 다루겠다고 플렉스를 주는 거는 뭐다? 너무 과한 척하잖아요. 어차피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뭘 플렉스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안 되죠? A는 뭐다?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 인라인한테는 너비, 높이, 패딩, 마진이? 높이, 패진이? 안 먹는다. 그럼 인라인 블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컨텐츠가 뭐겠죠? 인라인 블럭도 있고, 블럭도 있고, 플렉스도 있어요. 디스플레이 블럭과 플렉스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A한테 입장에서는 얘가 플렉스가 되든 블럭이 되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해준다? 플렉스를 해줄게요. 인라인만 아니면 높이 먹는 거예요. 근데 플렉스를 한 이유가 뭐죠? 얘를 정렬하려고. 얘 정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AIC.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띄어쓰기 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콘 들어있잖아요. 보통 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꼭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이해되시죠? 이거 쓰면 어떻게 줘야 돼요? 여기까지 써야 되잖아. 써도 되는데 이거 안 쓰면 그냥 안 써도 그냥 포함돼요. 뭔지 알겠죠? 띄어쓰기요. 네, 띄어쓰기. 들어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여기다가 컨트레이트 볼드 줄게요. 볼드 줄까? 안 되네? 메뉴 박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패딩 10픽셀 0. 이게 뭐예요? 위아래 10, 10. 공간이 이렇게 했는데 10, 10을 준다? 필요 없죠. 위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좌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끝.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탑바 메뉴 박스 1차 메뉴 완성. 자, 그 다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림? 그거보다 아직 뭐, 안 나와요. 그 아래. 그쵸.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나와야겠죠. 2차.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휴기님? 요거. 요거 이해되시나요? 왜 여기다 넣는지? 우리 예전에 비슷한 거 했었죠? 요거는 숨겨놓고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 쫙 나오게 하는 거. 왜 여긴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코딩할 수 없잖아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돼 있는 걸 어떻게 한다? 그래 할게요. 상관없죠. 어차피 이 구조 나니까, 그쵸? 여기다 이거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다. 네. 괜찮죠? 네. 네.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UL에다가 background 컬러를 어떻게 한다? 여기 줘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 벌어진 거 보이세요? 지금 자식 때문에 뭐예요? 부모가 민폐에 끼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된다? 포지션? 애플루트가 되면은 자식이 있던 없건 여기 딱딱딱 맞아버려요. 유령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높이가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굳이 탑 0을 해서 여기 부모를 릴러티브로 만들어가지고 100%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압도해요. 그 다음에 좀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패딩 20. 그 다음에 패딩 20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보니까 1차든 2차든 둘 다 뭐예요? 폰트 사이즈가 17이에요. 17. 얘도 17, 17.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예요. 다만 여기는 뭐다? 컬러가 아까 뭐였죠? 666이고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살짝 두꺼워집니다. 컬러 샵 333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A는 커서 포인터다. 어? 아, 모든 A 요거는 1차잖아요, 그죠? 모든 A 이렇게. 그 다음에 여백도 줘야죠. 이거를 맞춰야 돼요. 여기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은 부모한테 준 뭐예요? 부모한테 10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10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한 20 주고, 그럼 얘도 뭐 준다? 패딩 위아래는 10픽셀, 아 8픽셀, 좌우는 2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 히든하면 어떻게 돼? 안 보이죠. 비저빌리티 히든을 뭐다? 이렇게 준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은 다시 어떻게 한다? 비저빌리티를 올리기로 했어요. 올리 디스플레이. 그쵸.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효과죠. 안 보여요. 네. 왜냐면은 비저빌리티 히든하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안 보이는 거. 왜 그렇지 알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마우스, 얘가 이렇게 있어야 여기다 마우스 올릴 때 얘 높이를 재잖아요. 높이를 재서 이게 뒤에 아까 그거 아까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가 디스플레이 넌이면은 여기다 마우스 올렸을 때 측정을 해야 이게 내려올 텐데 측정을 못하는 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지만 있는 디스플레이 넌 아예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오 TTO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없앨게요. 이렇게 뭐야? 이게 북, 이 바디 색깔이랑 겹쳐가지고 이거 안 나오죠. 이거 색깔이 색깔이 지금 안 나오죠. 색깔이 어떻게 줘야 된다? 배경 깔아야 되죠? 자, 배경 만들게요. UL 밑에다가 BG를 만들게요. 이거는 사실 지금 추가해요. 이르시네. 자, 얘 부모는 누구예요? 얘 부모는 얘가 아니에요. 얘도 아니에요. 얘예요. 왜냐면 얘가 포지션 픽스드니까. 얘는 유령이잖아요. 유령을 일반 사람들이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합니다. 지금 나는 요거 생각한 거예요. 요거 했을 때 이거 쭉 나오는 거 그거 생각한 거예요. 이따 할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다. BG. 자, 포지션 앱솔루트 탑 100% 플러스 1 가야죠. 그 다음에 높이는 300 레프트 0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뭐야? 아, 너비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저 세부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자, 세부 디자인 이렇게 좀 가다가 세부 디자인을 좀 해줘야 돼요. 탑바에 지금 뭐 빠졌어요? 저도 같아. 이거 그냥 복사할게요, 여기. 고생했어요. 네. 네. 요거. 배경. 탑바. 기억나시죠? 좋아, 네. 요거 저 들어갔잖아요. 구멍 났다가 탑바 넣어서. 이렇고. 그 다음에, BG에. 배경 들어간 거. 이것도 내가 외울 순 없잖아, 요거. 요거. 이거 줘야죠. 배경 들어가고. 여기도 생긴 거예요. 지금 티가 안 나서 그렇지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자. 트랜지션, 높이, 0.3초.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높이가 300에서 0으로 내린다. 이거 평소에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근데 평소에는 뭐가 돼야 돼요? 평소에는 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액티브가 됐을 때, 활성화 됐을 때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티브가 되면 뭐다? 40픽셀. 아, 이거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따가. 아무튼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다? 이제 복사할게요. 이거 복사. 이거는 이해를 못해도 돼요. 다만 이거 할 때 요건 가져와라. 요건 알아야죠. 요건. 그러면 된다. 오케이. 보이죠?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하죠. 네? 자바스크립트 하죠. 그죠. 요거에 맞게. 지금 얘들 왜 안 보였는데? 지금 얘네들 가렸죠. 왜냐? 이 유령이 누가 나온 나중에, 얘가 나중에 나온 유령이죠. 나중에 나온 유령이 이겨요. 그래서 앞에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액티브 들어가면은 그리. 됐어요. 이걸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어려워요, 요거. 요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은, 얘 너비는 이만한데, 내가 이걸 안 주니까 어때요? 여기까지밖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네, 고생했습니다. 네. 얘 높이를 뭘로 잡았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얘 높이는 이만한데? 이만한, 실제로 이만한데? 이만한데?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요? 패딩, 그러니까 높이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사실 높이는 이만한데, 거기에 패딩이 들어있잖아. 패딩을 빼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돼? 네, 패딩 빼고. 아우터 HTML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터 HTML. 아우터 HTML 뭐냐면은, 패딩까지 포함한 높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그럼 패딩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패딩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가 스마트하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네. 고생했어. 여기다가 패딩을 더 줘요. 장난질을 쳐도 돼요. 어차피, 이것까지 포함한 얘 높이를 스마트하게 가져오니까. 이거 필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이거.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는 거 좀 하고. 어딨어? 컬러 이거네.
이거 좀 복사할게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우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뭐만 하면 될까요?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 배경이 지금 잘 봐요? 배경이 지금 두 개란 말이에요. 여기. 아니구나 내가 했구나. 액티브에다 넣어놨구나. 액티브에다 이거 넣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평소에도 이게 두 겹으로 나와요. 두 겹. 자세히 보면 두 겹이에요 지금. 위아래 두 겹. 근데 내가 민폐 안 끼치려고 액티브가 됐을 때만 보이게 한 거죠. 너무 잘했어. 먹으면 돼요 이제. 세부 2 요거 해야죠. 1차 메뉴 뽑아 효과 요거 위주 쭉 가는 거. 이건 쉬워요. 해볼게요. 그쵸. 여기다 뭐 줘야 돼요? 포지션 뉴러티브 가둬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 유령 만듭니다. 요 안에 새끼 유령 만들게요. 애프터 콘텐츠 포지션 앱솔루트 버텀 0 뉴러티브 0 너비 100% 높이 1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너비 0.4초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만든다? 0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고 너비가 한 2픽셀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그 다음에 뽑아 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였어?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가 이제 높이가 100이잖아요 그쵸? 100이 아니에요? 여기는 100을 잡았는데 높이가 몇인지 볼게요. 높이는 73이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꾼다? 73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그거에 맞게 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복사 좀 할게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딱 나오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비저빌리티 오퍼시티보다 오퍼시티까지 같이 가주는 거죠. 예. 이것도 숨길 때 뭐예요? 오퍼시티까지 0으로 자 트랜지션 주겠습니다. 트랜지션 뭐다? 비저빌리티 0.3초 오퍼시티 0.3초 같이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0.3초가 아니라 0.4초 정도 줄게요. 그리고 이거 바뀌는 거를 0.2초 정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는 확 사라지게 이게 나올 때는 천천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때는 천천히인데 들어갈 때는 약간 빠른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러면 호버잖아요. 호버 호버 때 하면은 들어갈 때 애니메이션 발동할 때 애니메이션 이게 빠질 때 애니메이션 평소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개 쓰면 그거예요. 발동할 때 빠질 때 발동할 때는 0.2초 만에 풀라 해버리고 들어올 때는 느긋하게 0.4초 발동하는 게 0.4초 네. 빨리 사라지면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재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해야죠. 아 뭐야 할 게 없네 이제. 진짜 여기까지 했었나? 어 다 했어요. 여기도 딱딱딱 맞잖아요 지금. 끝!